이런 간편 편집 가능해서 편하고, 여러 개 플레이트 놓고 쓸수 있어서 또 편하고, 각각의 개별, 이거 객체별로 또 슬라이서 할수 있어서 편하고, 이제 오르카로 다 갈아탔다. 안녕하세요. 배짱이 링킴입니다. 개미 다은쌤입니다. 오르카 슬라이서 링킴에게 공부해주는 날. 전수 받는 날. 아, 네. 오르카 슬라이서를 처음 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부터 해야겠죠? 오르카 슬라이서를 쳐주시면 됩니다. 기토부에 있어요, 이건? 네, 이 왜죠? 오르카 슬라이서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서 확인을 할수 어떤 있고요. 막 알겠습니다. 오르카 슬라이서 다운로드 레이터스 스탠더블 가게 되면 지금 2.0 버전이에요. 오늘 방송 찍는 날짜가 2024년 4월 10. 자, 여기에 자, 내려가면 컴퓨터 버전별로 있거든요.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윈도우고요. 6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파일이 좀 크네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어요.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됩니다, 이제. 동의. 다음. 만드세요. 만들어야죠. 바탕화면을 만드세요. 열심히 써야죠. 설치! 안 만들면 안 되나요? 바탕화면을 두고 열심히 이제 오르카로 아, 직접 알겠습니다. 슬라이스를 진행하세요. 바탕화면에 저 위에 있네요. 오르카 여기에 있습니다. 슬라이서 2.0. 어렵나요? 오, 대박. 왜요? 이게 저는 맥에서 깔아서 써가지고 영어로 바로 떴는데 이게 한글로 바로 뜨네요. 물론 맥도 한글로 변형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전 영어로 쓰고 있거든요. 전 영어로 쓰는 게 좋은데요? 일단 시작. 네. 아시아 태평양. 네. 다음. 자, 여기 이제 프린터들인데요. 프린터들이 드래그 하면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내려보세요. 그래서 저 위쪽에 검색창이 있잖아요. 여기다 네. 검색어를 그냥 입력을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자, 엔더 쳐보세요. 엔더. 엔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프린터가 뭐죠? 엔더 3V3 네오예요. 네오. 네오 네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K1. 아 K1 그다음에 K1 맥스. 이제 네 노즐 사이즈 만약에 여러 개를 쓰면 여러 개를 체크하면 되고요. 그냥 0.4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나요? 네, 나중에도 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플래시 4G에 5M은 지금 노즐을 두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린터를 추가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아, 이거는 이제 필라멘트예요.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 많은 필라멘트 데이터가 필요할까 싶기는 해서 사실 저는 그냥 많이 쓰는 필라멘트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안 하고 이제 PLA, 그다음에 TPU, PETG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거여서 여기서만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기는 뭐 ABS나 PC나 많이 쓰신다면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요 하이퍼 스피드, 뭐 실크도 있고요. TPU. 요거는 또 나중에 데이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선택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됐고, 이제 프로그램을 껐다 켜게 되면 만날 화면은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슬라이싱을 했던 파일들이 여기 이제 저장이 되면 여기 쭉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계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할 프린터. 여기 프린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K1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K1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배드가 알아서 선택한 이 배드에 맞게, 모양에 맞게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K1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은 모델링 파일을 가져와 봅시다. 그냥 모델링 파일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끌어가지고 다 넣어보세요. 모카포트를. 지금 여러 개를, 네 개를 한꺼번에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 부품이 단일 개체로 로드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여러 개의 파일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컬러 체인지 할 때는 여기서는 얘를 눌러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각각의 파일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로 들어온 것 같지만 밖에 클릭하고 아무데나 빈 공간 한번 클릭하고요. 네. 네, 그리고 움직여보면 각각의 객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눠져 있죠. 이 경고는 왜 자꾸 뜨나요? 여기 이제 바깥에 여기 나갔다고 아, 그거 조금 나간, 이렇게 나갔잖아요. 색깔이 네. 변했구나.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경고가 뜨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화면 회전하는 거랑, 그다음에 스크롤 돌려서 확대 축소하는 거랑, 그다음에 스크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시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르카 슬라이서, 그러니까 뱀부 스튜디오 넘어오고 오르카 슬라이서 넘어오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저장이 돼요.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지금 플레이트가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얘를 우리 한 번에 뽑을 게 아니잖아요. 얘는 뭐 다른 색, 얘는 뭐 노란색, 얘는 흰색 이렇게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레이트를 여기 보면 플레이트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와. 한꺼번에 놓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뱀부 슬라이서랑 같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출력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변하죠. 그럼 얘가 지금 이 플레이트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은 사실 서포터도 필요 없고 그냥 출력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트 슬라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면 필라멘트 사용하는 양하고 출력 시간 해서 41분 정도 걸린다고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리 보기고 이제 준비하기로 넘어가면 준비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큐라에서 많이 봤던 그런 세팅 값들은 여기 보입니다. 강도, 지지대, 기타 이런 식으로 요 왼쪽 화면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첫 번째가 기계 설정. 여기가 이제 바닥, 배드죠. 배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 사용하는 거. 필라멘트 사용할 때 우리 아까 초반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필라멘트들 체크했었잖아요. 네. 이거 열어서 다시 더 추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각각의 필라멘트 열면은, 그러니까 노즐 온도랑 배드 온도는 요 필라멘트에서 제어를 합니다. 초기 처음에 이제 레이어를 쌓을 때가 보통 좀더 고온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 사용할 때는 이제 좀 낮춰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 설정을,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맞춰서 온도 설정 재료랑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에 따라서 PETG 보면은, 네,
PETG는 높아야 돼요. 배도 온도 높아야 붙습니다. 안 그러면 얘도 수축이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온도 세팅이 재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기본 세팅은 여기를 따라가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프린팅 공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이어죠, 레이어. 레이어인데 이 슬라이싱하는 레이어는 여기 보이는 0.2 스탠다드 가장 기본적인 값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사전 설정 값들이 이거 하나 누르면 다 세팅이 따다다다닥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편해졌죠? 네. 그럼 진짜 손안 봐도 될 정도인가요? 아니요. 저는 손을 봅니다. 이게 또 하다 보면 형상에 따라서 손안 보고 바로 출력해도 가능한 모양들이 있는데, 이제 형상에 따라서 손을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레이어는 굳이 여기서 레이어 값을 건든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기본적인 세팅 값, 디테일하게 뽑고 싶을 때, 그냥 보통 스탠다드로 뽑고 싶을 때, 그다음에 좀 빨리 뽑고 싶을 때는 0.24로 하게 되면 레이어가 층 높이가 높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내 육안으로 확인하면 좀 차이가 있나요?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0.2 레이어하고 0.3 레이어 출력물이 구분이 가긴 가요. 특히 저 나선형부 있잖아요. 나사부. 네. 그런 데에서는 한 0.24랑 네. 0.16뭐요 정도 비교하라 그러면 이게 끼어지는 느낌이 달라요. 0.24랑 0.24랑 0.2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0.2랑 0.1은 차이가 나요. 0.2로 모델링을 해놨는데 0.1로 출력을 하면 좀 헐겁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요 하얀색 이제 재봉선 또는 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쭉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층은 여기 오른쪽 바에서 층 높이 그다음에 여기 아래 하단 바에서 이렇게 노즐 움직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형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과 끝점이 만나는 부분들이 항상 3D 프린팅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이게 이제 심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솔기라고 하는데 이 솔기의 위치도 네, 조금씩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보통은 3D 모델링에 뾰족한 부분에 몰아놔야 잘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상에서는 이쪽에 몰려 있는 게 맞죠. 그래서 플레이트 보면 여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기능이 있어서 가운데 정렬 같은 것도 그냥 클릭 한 번에 할수 있고 뭐 이제 잠금 안 건드리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할수 없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회전을 해야 되니까 회전의 이 객체에 대한 회전은 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전 클릭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탕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팅커캐드에서 왜 마우스 멀리하면 조금씩 움직이고 안쪽에서 하면 이렇게 스냅 잡혀서 돌리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하면 되고요. 뭐 이게 이동 그다음에 회전 그다음에 이제 크기 비율 크기 바꾸는 것도 이 위쪽에 기능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Z 하면 뒤로 가게 됩니다. 얘를 예를 들면 바닥면을 선택. 지금 이렇게 바닥면을 선택을 하면 예, 납작한 면 기준으로 다 뒤집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모델링을 딱 안착시킬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모델링 선택하고, 회전 안 하고. 회전 안 하고, 바닥면 선택을 기능을 누르면, 얘가 면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만약 옆을 누르면, 이 옆면을 뉘어버린다고요. 희끄무레한 그게 그거였구나. 나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윗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뒤집혀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자, 입 상태에서 일단 미리 보기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서포터가 필요한 형상이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에, 찐 파란색에, 브림이라고 하는 형상도 생겼는데, 일단 브림부터 건드려 볼게요. 여기 기타로 넘어가게 되면, 브림의 유형이 있습니다. 브림의 유형도 좀 다양해졌는데, 자동 말고, 이제 출력물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얘는 이 주황색이 우리가 얻을 출력물이잖아요? 예를 들면, 외부만 브림. 안쪽은 만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얘는 다 생기네요. 내부, 외부 모두 브림 하면 지금 여기서는 바뀌거든요. 가운데 부분. 왜지? 가운데 얘는 지금 여기가 막히지가 않아서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외부만 브림을 하면 여기 가운데가 브림이 사라집니다. 브림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브림이 너무 많으면 귀찮으니까 외부만, 내부만 또는 비활성화, 아예 없애고 싶으면 비활성화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모델링은 처음에 안착되는 면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하면 안 되고요. 외부만 주도록 하고요. 5mm나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3mm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림은 이렇게 주면 진한 파란색으로 이제 브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지대 서포터입니다. 서포터. 서포터를 일단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터를 생성한 걸 확인을 하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서포터까지 해서 1시간 2분 걸리게 모델링 슬라이싱 됩니다. 그러면 서포터가 심지어 요 안쪽 벽에도 난리 부릅스를 쳐서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없을 거죠. 필요한 부분도 없을 건데, 일단 서포터가 이게 일반 자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서포터 중에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 형상을 했을 때 훨씬 더 떼기가 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역시나 트리로 했더니 사실 요 나선형 부분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필요 없는데 열심히 서포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생성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빌드 플레이트에만 생성.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슬라이스를 하면 요 위에 안 생기죠. 그리고 요 밑에만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임계각도는 오버행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30이었는데 50으로 올린 다음에 만약에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얍. 이렇게 더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30 정도면, 오버행 각도로 거꾸로 치면 60도 정도인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임계 각도로 거꾸로 입력하는 식으로 조금 바뀌어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를 세우는 면적의 각도를 얼마나 줄 거냐. 그래서 30도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게 나무 자동, 나무 있고요. 일반 수동, 나무 수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동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세우고 싶은 부분에만 서포터를 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으로, 그러니까 일반은 네모 격자형 서포트예요. 일반 수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동은 어디서 할수 있냐면, 모델을 선택하면, 여기 보면은, 요게 수동으로 지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지대 칠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펜 크기를 바꾸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대를 만들고 싶은 영역에 이렇게 색칠. 오. 색칠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에만 생기는 거예요, 서포터가. 신기하나요? 그래서 그좀 모양이,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 자동으로 세우게 되면 보통 좀 과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진짜 만들지 마 하는 거는 거꾸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색칠하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게 서포터가 생성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빨간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이 말은 여기는 서포터를 죽어도 세우지 말아라. 뭐 이런 표시인 거죠. 이거는 이제 다 지우는 거.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요건 칠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채우기로 하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면으로, 이게 더 좋다. 이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요런 채우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요 동그랗게 제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주로 피규어 같은데, 뭐 손끝, 막 이렇게 특별한 부분, 또는 여기는 이거는 그냥 서포터가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제 색칠하는 때는 또펜 사용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터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요렇게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일반 격자 구조로 쌓는 모양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트리 구조로 쌓는 모양하고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일반 모양 형태인 거고, 만약에 이거 일반을 나무 수동으로 하면 트리 서포터가 아까 색칠한 부분에만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포터 세우는 부분이 되게 직관적이면서 잘 돼서, 저는 서포터를 요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수동형으로 해서, 사실 서포터도 시간이고 재료를 버리는 거여서 요게 나무 수동도 쓰고 일반 수동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 오르카 넘어와서 제가 가장 많이 잘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확인한 모델링 파일을 이제 시간이랑 확인한 다음에 G코드 파일 내보내기로 해서 내보내면 되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장치를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바로 이제 넘겨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르카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홈에 가요. 홈에 간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지금 아까 만든 거를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면 이제 MF 파일, 3MF 파일은 슬라이싱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슬라이싱에서 내가 좋아해서 썼던 값들, 이제 이 값을 이제 다음 새 프로젝트에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냥 처음 기본값을 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거면 이전을 하고,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 거면 이제 폐기를 눌러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오르카 슬라이서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되게 직관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얘를 컨트롤 CV 해서 두 개를 프린팅을 할 거예요. 두 개를 프린팅을 할 건데, 각각의 슬라이서 세팅 값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이는 프로세스에 보면 전체가 아니라 객체, 단일 객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박스, 첫 번째 있는 요 위에 박스는 예를 들면 채우기 밀도를 눈에 보이게 30으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얘는 채우기 밀도를 예를 들면 1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준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서 내려서 보면, 짠, 중간에 이제 인필 부분이죠. 그러면 위에 거는 30을 준 거고, 밑에 거는 10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인필의 차이가 보이죠. 지금 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세팅 값을 바꿔서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큐를 안 키고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킬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도 지금 여기 보이는 기본 값들 말고 이 전문가 모드를 키게 되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이걸 다 바꾸면서까지는 하진 않아가지고 크게 이제 자주 바꾸는 것들만 하고 있는데
각각의 요소 요소를 일단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글 번역이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영어로 사용하는 걸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을 해야 나중에 이제 검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세팅 값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변해서 사용을 하는지 알려면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게좀더 나아서 기본 설정. 기본 설정에서 여기 있네요. 언어. 언어를 영어. English.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네. 하면 되고. 저장. 아, 네.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뭐,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재미난 기능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뭐 모델링 가져왔어요. 근데 수정하고 싶잖아요. 아주 그냥 미세한 거. 여기 구멍 하나만 뚫고 싶어. 근데 이제 구멍 뚫으려고 또뭐 모델링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파일 불러서 또 하기가 너무 이제 귀찮고, 아, 딱 쉽게 구멍만 손쉽게 수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은 add part, navigate, 그러니까 빼는 파트거든요. 그럼 여기에 cylinder 하면은 얘가 이제 빼는 애예요. 빼는 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는 애를 여기다 두고 뭐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싶으면 이 위치 값을 이용해서 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는 걸 도형을 두고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빠져 있어요. 와, 이거 약간 팅커캐드 느낌인데? 이건 팅커캐드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모델링을 수정할 때, 전체 수정은 아니어도, 그냥 급해서, 그냥 이 안에서 가볍게 수정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더하기, 큐브, 네모. Don't show again. 그러면, 옆에 딱 네. 붙어버렸네. 여기 딱 붙었죠. 그러면 이대로 슬라이스 하면, 이렇게. 그러면, 모델링 알아서 합체돼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불러다가 할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모델링 가능한 거네요? 개체 합치기 빼기 뭐, 모델링.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예를 들면, 더하기 큐브. 그러면 얘가 20, 예를 들면 5, 얘는 한 40, 50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빼기 도형 큐브 빼기 도형 실린더 하고 크기는 이게 뭐 5, 5 아, 이게 축이, 어? 맞군. 축 맞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슬라이스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 그래서 뭐 급하면 모델링 프로그램 안 키고 급하면 오르카 슬라이서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도 있다. 글자는 없어요? 글자 될걸요? 글자도 돼요? 기본적인 건다 되네. 텍스트 텍스트. 있다. 텍스트 돼요. SVG도 들어오네. 네, 그림 파일 가지고 와서 할수 있어요. 일단은, 한글 자체가, 기본 폰트만 되고, 이게 폰트가 바뀌는 게, 되는데? 되네? 그래도 누르면 글자 편집까지 다시 할수 있겠는데요. 재편집은, 네. 슬라이서 한 다음에가 되도록 가기가 안 되는 건가? 일단 해볼까요? 슬라이서를 하고, 슬라이서 했어. 마음에 안 들어. 수정할 거야. 그러면, 그럴게요. 다시 다시 될것 같은. 더블 클릭하면 되네, 되네요. 되네. 됩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간편 편집 가능해서 편하고,
여러 개 플레이트 놓고 쓸수 있어서 또 편하고. 각각의 개별, 이거 객체별로 또 슬라이서 할수 있어서 편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큐라를 오래 들어서 쓰지 않았다. 이제 오르카로 다 갈아탔다. 지금 엔더3조차도 오르카 슬라이서로 돌리고 있더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오르카 슬라이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